안녕하세요, 규입니다. 오늘은요, 뭘 뜯을 거냐면은 제네렉 전용 플레이트 8030408 스탠드 플레이트고요. 8330, 8030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네렉 전용 스탠드. 이 녀석은 플레이트 꼽을 녀석인데 모델명이 8000, 8000, 403 모델입니다. 8000에 403, 5.73kg이고, 이 녀석 전용 스탠드에 전용 플레이트까지 해가지고 설치하는 영상을 찍어볼 겁니다. 플레이트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별거 없죠? 이제 제네렉 전용 플레이트고요. 스탠드 플레이트 폴 제네렉 8000 시리즈 8010, 408, 8020, 408, 8030, 408, 8030, 408. 이제 플레이트 패드 위에다가 꼽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짠!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패드가 딱 꼽히는 그런 형태로 전용 스탠드는 이제 돌려서 마운트로 끼게 되죠. 하나 더. 이렇게 두 개가 준비됐습니다. 8030, 408 플레이트. 그 다음에는 우리 전용 스탠드. 얘네가 조금 아쉬운 게 금액대는 좀 나가긴 하는데 이게 좀 뭐랄까 박스 자체의 견고함은 좀 떨어집니다. 이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 좀 좋은 걸로 좀 해주지. 이야, 샷. 진짜 별거 없죠. 이게 답니다. 근데 이게 무게가 꽤 많이 나가서 뭐 스탠드로서의 역할은 확실히 해주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거 무슨 그 헬스장 가면은 그 뭐라 그러지? 형 헬스장 가면 뭐라 그러지 그거? 역도? 모르지? 아 됐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쇠질을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스탠드에 나사움이 있어서 쭉 돌려서 껴볼게요. 잘안 들어가는데. 자, 상당히 많이 나사가 들어가요. 그만큼 견고하다는 거겠죠. 자, 완전히 안 들어가도록 조여주고, 이제 스탠드 자체는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전용 플레이트를 꼽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라, 돌아라, 빙빙 돌아라. 언제까지 도냐? 확실하냐? 아, 헛도네요. 스탠드를 이렇게 위로 해서 올린 다음에 다 돌려보겠습니다. 최대한 안 움직이게. 이게 최대 맥시멈인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전용 스탠드를 이렇게 플레이트까지 껴주면 이런 모습인데, 최대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간지 볼게요. 꽤 올라가네요.
많이 올라가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제 키가 167이니까, 제 느낌상으로는 전체 높이가 163, 4까지는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스피커가 여기 위치하면은 꽤 높이 올라가 있죠? 일단 다시 내려보고.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조립이 끝났고, 8330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330 화이트 스피커의 패드. 이 패드 부분에 딱 홈이 꽂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짠! 꽂고,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해서. 짠, 이렇게 꼽힌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용 스탠드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게 꼽히는 스타일입니다. 보이시죠? 이런 느낌으로. 설치가 잘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견고하고요. 뭐 원형이니까 쓰러질 일 자체는 아예 없는데 기본적으로 무게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깔맞춤으로 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또 어디다 둬야 될까요? 전용 스탠드 8330, 8030용의 이제 플레이트 낀 모습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연락 주십시오. Let's go. 보러 오셔도 돼요. Let's go!